코로나 이후에 이 자리까지는 오지 않지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늘 드려왔습니다. 찬양대가 저쪽에 앉아서 찬양하는 걸 모르고 이쪽에서 찬양하는 걸로 늘 알았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악기가 있는 쪽으로 찬양대 자리를 잡았네요. 오늘 찬양하는 걸 보면서 찬양대가 배로 늘어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앞자리까지 찬양대가 꽉 차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생각한 대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서 찬송을 불렀는데 한밤중 되어 찬송을 불렀는데 옥터가 지진을 일으키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매여있던 자들이 자유를 얻는 기적이 일어났고 또 다윗 왕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과 함께 하시면서 그 사울 왕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악한 영이 그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깨끗이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현악팀의 찬송의 역사가 그런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별로 과거가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과거를 자랑한다면 중국이죠. 찬란한 문화유산, 우리가 중국 여행을 가면서 그걸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별하게 태어난 국가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미국의 예외주의라고 그럽니다. 어쩌면 그것이 선민의식에서 나온 생각일 겁니다. 물론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거야말로 미국의 우월주의다, 우월주의다 이렇게 평가를 절하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 도덕성, 그들의 특별한 이상 이런 것들은 미국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는 자부심, 이거는 정말 모두가 다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본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전기불이 안 들어오는 집에서 살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때거리가 없어서 하루에 세 때를 먹지 못하고 한 끼 먹고 나머지는 죽을 끓여서 먹는 그런 이웃들도 저는 누누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하게 발전하고 성장할 줄은 정말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미국 대통령 레이건은 자기 나라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인류의 등대다. 희망이다. 미국은 온 세계의 언덕 위에 높이 들려있는 빛나는 도성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은 대한민국이 미국처럼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자유를 위해서 싸운다고 한다면 기꺼이 군사도 보내고 군비도 보내고 무기도 보내고 그들을 돕는 일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국전쟁에 그 수많은 미군들이 여기 와서 죽었다. 솔직히 오늘 우리들의 수준으로 볼 때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쓸데없는 일 아니야? 왜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우리 아들들을, 우리 젊은 자식들을 죽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들은요, 자유 이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칩니다. 기꺼이 어디든지 자기들이 뛰어든다 그 말이죠.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 자유를 위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그 지원을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죠. 참 저는 가난한 시절부터 풍요로운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습니다. 언젠가 미국의 어떤 교수님이 유니온신학대학 총장이 한국에 오셨는데 제가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는 미국을 향해서 늘 인사를 하고 절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그러길래 우리 아들을 공짜로 교육시켜줬잖아요. 미국에 가서 학위를 두 개, 세 개, 네 개를 받았나? 저는 그 학위 받고 올 때 그때를 잊지 않습니다. 학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면서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흐느끼어 울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교회 목사라는 자식이 제 자식만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오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교우들 가정의 자녀들이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하는 아들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스럽고, 또 자녀들이 미국에 가서 대학 교육을 받는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도 있고 너무 저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유 사상을 갖는다는 건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공산치하에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시키는 일이나 하고 주는 거나 먹고 이렇게 사는 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창조력, 창조성, 이것을 가지고 어디다 던져 내던져놔도 거기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자기 공간을 만들고 땅을 정복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의식이 다른 사람들이 우쭐대고 까부는 것처럼 눈에 거슬리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누구한테 내가 말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선택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내가 그 부르심에 나갔어,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 오소서, 우리 주님 오소서, 임마누엘 오소서,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산다.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도 내가 날마다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성경 구절 하나,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약한 자가 천을 이루는 게 아니야. 그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게 아니야. 그 약하고 작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준다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세워갔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땅에 있는 성도다 하는 이 자존감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렇다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뭐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너만 잘난 거 아니야, 너만 대단한 거 아니라고, 나도 대단한 사람이야, 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식으로 그냥 뭐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하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So am I. 왜 이러는 거예요? 나도 너하고 똑같아. 히브리인이야.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너온 자라는 말이에요. 건너온 사람이 어디를? 국경을 넘어서 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에 최초의 그 지명을 받은 호명된 사람은 그 아브라함이에요. 건너온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건너온 사람이라고.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라고. 저 사람 지금 남의 동네 왔다고 얘기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 이름을 누가 불렀냐면은 요셉이에요. 형들이 동생 팔아먹었잖아요. 죽어가는 거 형이, 맏형이 끄집어내가지고 야, 죽게 하지 말고 돈 조금 받고 팔아넘기자. 그래서 팔아넘겼잖아요. 그게 이집트에 갔잖아요. 애굽에 갔잖아요. 그건 종살이 하는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 남의 집 하인이죠. 근데 그 집 여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사람. 요셉을 보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그 부모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당분간 키우다가 아이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고 남자아이는 전부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 남자잖아요. 죽게 생겼으니까 그 아이를 둥우리에 담아가지고 흐르는 나일강에 갖다 띄웠단 말이에요. 저 아래쪽에서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우는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가서 건져오라고 그래. 건져왔어요. 아이가 울고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강교회는 그래도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참 나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야, 그분들의 현실이 어떤지 이건 상관없어요. 그들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었어요. 강을 건넜어요. 수영을 해서 건넜든지 배를 타고 건넜든지 비행기를 타고 왔든지 전부 국경을 넘어서 여기 왔잖아요. 프랑스 축구선수,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23명이랍니다. 근데 그 23명 국가대표 축구선수 중에서 19명이 이민자들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프랑스 축구 잘하잖아요. 그 젊은 어떤 선수, 나는 그 선수를 볼 때마다 이야, 대단하다. 여러분, 국경을 넘는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던 내 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얻는다는 거, 내가 그 나라 국적을 얻기 위해서 경계선을 넘는다는 거, 이거는요 용기와 결단이 없으면 못해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저는 평양로에서 제가 안수를 받았고 이북 고향이신 목사님들과 항상 함께 지냈잖아요. 나는 그분들에게 배울 게 많아요. 진짜 배울 게 많아요. 그분들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은 게 너무 많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목숨을 걸었잖아요. 제가 물었어요. 북한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한테. 탈북하신 분들,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이 우리들하고 왜 달라요? 그랬더니 나를 딱 쳐다보더니 우리는 목숨을 걸었잖아. 남한 사람들은 목숨을 안 걸어. 그거예요.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그분들. 국경을 넘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곽선희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공산당에 총에 맞아 쓰러지는 걸 봤대요. 자기 눈으로. 북한에 가서 그런 얘기 들었대요. 북한 공산당 당원이 그 목사 동무는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했다는 걸 봤다면서요. 예, 봤시다.
아, 그 아버지를 죽인 이 나라, 이 공산주의를 위해서 목사님은 왜 학교를 지어주고 뭘 이렇게 크게 이 일을 합니까? 그런 질문을 오히려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민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민자입니다. 국경을 넘어온 사람입니다.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할 것이고 내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떠난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냥 떠난 거예요. 목숨 걸고 가다가 맞아 죽을지 찔려 죽일지 굶어 죽을지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떠나는 거죠. 그게 히브리인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미국이 원래 있던 나라가 아니에요. 흑인들 원주민들이 살던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국에서 그냥 이 나라 전화해서 막 몰려들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입니다마는 록펠러나 포드나 카네기 같은 이 미국의 경제를 일으킨 지렛대, 경제를 일으킨 이 지렛대가 바로 이 사람들인데 이게 전부 다 다른 나라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민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예방접종 다 했죠? 저도 뭐 세 번 맞았습니다만 미국에서 만든 코로나 예방약 모더나라는 약이 있죠. 이 회사 대표가 스테판 방셀이라는 사람인데 벌써 이름만 들어봐도 미국 발음이 아니잖아. 이름이 스테판 방셀. 이 사람이 프랑스 태생이에요.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또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약 있죠? 요즘 우리가 아는 얘기잖아요. 이건 영국에서 나왔어요. 근데 영국에서 나온 이 아스트라제네카 이것도 그 회사 대표가 파스칼 소리오. 파스칼 소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마자 어느 나라를 모델로 해서 정치를 했냐면은 프랑스예요. 제가 우연찮게 프랑스 사람이 쓴 책을 하나 봤는데 그게 번역된 걸 읽었어요. 그대로 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저는 처음에 그걸 알았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 이민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는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렇잖아요. 요즘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외국인하고 결혼을 해서 나온 아이를 틱이라고 그랬어요. 틱이. 아이 얼굴 모형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일 예쁘게 생긴 사람이 어디예요? 이 나라 사람하고 저 나라 사람하고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예뻐요. 남자도 남자답고요. 여자도 여자다워요. 예전에는 국제 결혼하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우리는 백, 단일 민족, 백의 민족 뭐 이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고 사나를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도 안 낳고 이거 어떡하냐. 제가 여기 조그마한 모자원 운영위원회 뭐 조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모자원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아이를 어떻게 낳게 하지? 아이를 누가 어떤 식으로 낳든지 난 아이들은 무조건 나라가 책임지고 길러야 된다. 나눔을 길러야 된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우리 동네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해, 수염이 이렇게 생기신 분이 했던 말을 기억해요. 걱정하지 마. 그냥 아이는 낳아놔. 송아지는 말이야, 입만 가지면 가서 풀 뜯어먹고 살아. 제 밥통은 제가 달고 있고 각자 입은 각자 제 입이 있잖아. 제 입으로 어떻게든지 먹고 살게 돼 있어. 그거 어떻게 먹여 살릴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옛날에.
요즘은 뭐 아이 나오면 뭐 1억이 드느니 2억이 드느니 뭐 그러면서 계산하고 앉아서 안 낳는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네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다.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스라엘은 한 국가 이름입니다마는 원래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한 개인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승부가 안 나요. 내가 한번 잡아뜨렸더니 상대가 나를 넘어뜨리는 거야. 내가 넘어지고 상대 넘어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뭐 노랫말 가운데 날이 새도록 뭐 그러는데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야곱들을 이러는 거야. 날이 새려하니 이제 좀 나 놔줘. 난 좀 놔달라고. 가야겠어. 야곱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놓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놓는 거예요. 참 이거 미칠 노릇이야 상대가. 안 놔요. 그렇게 거꾸러지면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가요 야곱에게 반칙한 거예요. 반칙. 반칙이 뭐예요? 환도뼈를 쳤잖아요. 위골이 돼버렸다 그러네요. 절뚝발이를 만들어버리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좋아가지고요,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와가지고 야 이스라엘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겨루어 이긴 자예요.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똑같이 젊었을 때 성경을 읽는 거하고 나이가 들어서 또 나중에 성경을 읽는 거하고 성경을 보는 시각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자기와 싸움한 거다. 자기.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요? 저 사람이 나를 넘어지게 해요? 내 속에 있는 다른 나야. 그 녀석이 이 망할 놈이 있거든요. 내 중에 내 속에 흥할 놈이 있는가 하면은 망할 놈이 또 있거든. 근데 이 망할 놈이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망할 놈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뒷덜미를 잡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정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자기와의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이 이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요 나가 문제예요. 요 나. 나의 적이 나예요. 그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한산섬 달밤 늙은 밤에 수로에 홀로 앉아 깊은 씨름을 했다고 그러죠. 그 깊은 씨름을 하면서 이순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저렇게 강한 군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력,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깊은 씨름. 씨름은 고민이겠죠. 고민. 씨름, 씨름 비슷한 말인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말은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본래 그 사람이 그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나를 바꾸지 않으면요, 나는 정말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뭐가 좋고 뭘 다 갖추고 있어도요, 나라고 하는 인간이 부정적인 사람이면요,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씨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은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여호수아 컴플렉스라는 말도 있어요. 여호수아는 누구하고 비교하는 줄 알아요? 모세하고 비교하는 거야. 맨날 모세 따라다니면서 수종했잖아요. 나는 아무리 벌거벗고 뛰어도 못 따라가. 뭐 이런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거든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된 거 임마. 내가 함께 해줘서 그렇게 된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 인간 모세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원래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모세와 함께 해서 모세가 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도 그렇게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이지 나를 어떻게 바꿀 거냐. 참 저는 이 말 어디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밌게 들었어요. 나는 말이야 노가대를 나와가지고 드리대를 졸업했어. 노가대를 나와가지고 드리대를 졸업했대. 막 들이미는 거야. 그냥 드리대 드리된다는 거야 그냥. 그거 멋있더라고. 그래, 그 말 듣고 내가 메모를 해놨다니까. 하도 재밌어서. 노가대를 나와가지고 드리대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나온 건 뭐고 졸업한 건 뭐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일곱 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린 양 하지 마세요. 그 말을 그렇게 하면요, 내가 그 말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야지 괜찮지. 큰일 났네. 그럼 큰일 나. 뭘 큰일 나? 큰일 나기는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너 이스라엘이야? 나도 이스라엘이야. 나 아직 이스라엘 안 됐는데 나도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나도 한번 겨루어 볼 거야. 여러분, 성경이 재밌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한테 지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한테 지냐 말이야. 진 게 아니에요. 져주는 거지. 아빠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들이 이기지. 딸하고 엄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딸이 이기지. 엄마가 힘이 없어서 지나? 아빠가 힘이 없어서 아들한테 지나? 져주는 거지. 가상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 성경이 나는 더 좋아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자손이란 말을 예전 성경은 씨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씨가 뭐예요? 근본이에요. 씨가 뭐예요? 본바탕이에요. 혈통이에요. 정신이에요. 나도 아브라함의 씨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종자전쟁입니다. 종자전쟁. 이 세계에서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종자의 왕국이래요. 이 씨앗 종자를 그 나라가 최고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씨앗은 먹지 않아요. 어릴 적에 제가 집에서 들은 얘기예요.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내년에 간직해놨다가 농사 지어야 돼요. 고구마 씨앗 그거 먹지 못해요. 씨앗 한다고 고구마 이 둥어리를 만들어놨어, 집안에다가. 그게 먹고 싶어서 하나씩 훔쳐먹는 거야. 어머니가 저한테 고구마가 좀 빈다? 제가 어릴 적에. 누가 더 좋은 종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좋은 종자를 심은 집은요 풍요로운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종자가 나쁜 농사를 지은 사람은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소득이 없어요. 종자의 차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렇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번성한다는 말은요 꿈틀거린다는 말이에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의학이 발달해서 뭐 우리가 다 봅니다만은 이 정자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꿈틀거리잖아요. 저는 그게 그 살아있다고 하는 생동감을 거기서 아주 느끼는데 그게 번성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우글거리는 거예요. 옛날에 물고기를 잡아다가 그릇에 담아놓으니까 막 그놈들이 막 우글거리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얘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씨야? 나도 씨야. 네가 자손이야? 나도 자손이야. 네가 우글거려? 나도 우글거려. 네가 살아있어? 나도 살아있어. 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 사상과 이 정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는 어떤 성경을 읽어요? 어떤 게 성경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이거예요. 아니 일곱 번 넘어져? 넘어졌는데 뭐 일어나면 되지. 죽어도 살겠고요. 죽어도 살겠고. 이걸 믿는 사람들이라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한숨 쉬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짜증내면 안 돼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었던 세월을 살아온 우리 조상님들이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강짜는 내어서 무엇하나, 니는 하면서 내일 일이야, 내일 일이야, 이 가락을요, 내일 일이야, 내일 일이야 하면 이게 뭐냐면 한 많은 이 인생, 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일 일이야, 내일 일이야 이러면서 말이죠. 내 자신의 이 마음속에 감정에 흥을 돋구는 거야. 생명을 불어넣는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참 당신은 모르실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알아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르죠. 참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 누구의 씨가 다윗을 만들었냐면 예수님의 씨가 다윗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요 그랬어요. 역사적으로는 다윗이 조상이죠. 육신적으로는 성경에도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다윗의 조상, 다윗의 자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이 조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시초, 대초에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씨라 그 말이에요. 그 씨에서 그 나온 줄기, 그 씨에서 나온 그 제목,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현악팀이 현악을 할 때 말이죠. 다윗이 이걸 기가 막히게 현악하는 거예요. 큰 소리 듣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다윗이 쓴 시, 우리가 잘 아는 시 중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윗이 시유란 말이에요.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대 시로 그 사람들이 그걸 다윗의 시를 공부한다고요.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의 영웅이야. 돌멩이 하나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최초의 왕국 중에 왕국을 다윗이 만들잖아요. 정치 교본을 그가 제공한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거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자라난 사람이 자손이고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성군 위인이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를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렇다. 참, 나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난 더욱 그렇다, 야. 네가 일꾼이야? 나도 일꾼이야? 일꾼이 아니야. 너 같은 똑같은 일꾼이 아니야. 너보다 더욱 일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경 원문으로 얘기하면은 노예예요, 노예. 배를 젓는 노예. 그게 일꾼이라는 말의 원뜻이에요. 노를 저어야 배가 움직이잖아요.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노예처럼 맡은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노예 때문에, 그 종 때문에, 그 일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된 게 왜 그래요? 산업전사들이에요. 일꾼들이에요. 아유, 얼마나 일했어요. 요즘은 노동시간을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야단이지만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버둥을 칠 때 말이죠. 잔업 못 해가지고 반장님 잔업 좀 주세요. 오늘 탈북하신 성도하고 일부 예배 마치고 잠깐 얘기하는데 낮에는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 4시간, 5시간씩 어느 회사에 가서 노동을 한대요. 잠을 언제 자냐? 잠자는 시간을 가져라 그랬더니 자기는 이북에서 아버지로부터 15분씩 잠을 자라. 15분 낮에 낮잠을 자면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그 얘기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거든요. 잠 모자라는데 15분씩 잠깐 잠을 자면요, 이게 그게 잠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아버지 훌륭하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 일에 목숨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는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오직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 사람은 천한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설 것이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이에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여러분, 요즘 저는 그 축구 선수, 야, 어쩌면 저렇게 공을 잘 차냐? 예? 얼마나 공 차기를 연습하고 연습했으면 저렇게 능숙하냐? 손흥민 말이죠. 그가 공을 차는데요, 오른발잡이거든요. 근데 왼발로 슈팅을 해가지고 골이 난 게 12개고, 오른발로 공을 차서 슈팅한 게 골이 난 것이 12개래요. 아니, 왼발이 12개고 오른발이 11개래요.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는 되는데 왼손으로는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것도요, 연습하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엊그제 제가 공원에 이렇게 좀 걷다가 공원 벤치에 그늘에 앉아서 잠깐 쳐다보는데 어떤 젊은 애 아빠가 농구공을 가지고 와서 농구 코트에서 공을 던지더라고. 잘 들어가요. 참 잘한다. 그러니까 조금 있더니 앞으로 던져서 잘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골대를 뒤로 바라보면서 공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 근데 계속 하는 거야. 또 던지고 하나 들어갔어. 야, 그러더니 너무 신나는 거야 이 사람이. 야, 이러더니 또 던지는 거야. 그런데 놀랍더라고. 똑같은 자리에 서서 방향을 맞춰서 공을 뒤로 던지는 거예요. 근데 공이 던지는 대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나오면서, 야, 대단하십니다. 야, 너도 조그만 꼬맹이가 거기 옆에 있길래 너도 아빠처럼 선수가 되라. 제가 그러면서 지나쳤다니까요. 방탄소년단 아시죠? BTS. 이 창단한 사람이요, 방시혁이라고 대표인데 서울대를 나왔어요. 2019년 서울대 졸업식에 가서 축사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무사안일에 분노했다. 무사안일에 분노했다.
적당한 선에서 끝내려는 타협에 화가 났다. 최고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소명으로 타협 없이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듯이 달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명. 소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너 이거 해, 너 이 일 해, 그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주는 게 소명이라고. 소명으로 알고 자기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는 내년부터 한국어를 미국에서 제1 외국어로 교육을 한다는 얘기가 돌아요. 물론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가 됐으니까 한국어 배우는 나라가 지금 뭐 동남아시아권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배운다? 와, 놀라운 일이죠. 물론 위상도 위상이지만은 방탄소년단과 같은, 아, 이거 백악관에서 초청을 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한 사람의 열정과 그 단원들의 그 정말 피땀 흘리면서 움직였던 그 연습이 결국 뭘 가져온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국가의 명운을 바꾸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회사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사장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삼성이 1대, 2대, 3대 이제 대물림을 하는 회사로, 최고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냥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그것을 지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못 지키는 것 많아요, 요즘. 이건희 씨가 공부하는 거, 하,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그 오너십이 대단한 거야. 이건 내 책임이라는 거야. 이 회사는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내 손에 있어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동강교회가 뭐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 뽑는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보대요. 믿음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예배 충실한 사람 뽑아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봉사 힘쓰는 사람 뽑아야 돼요. 기도도 너무 길게 하는 사람 뽑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기도 하도 누가 길게 해가지고 옷을 잡아다녔다니까. 이렇게. 언제까지 할 거야? 그 뒤로 그냥 내가 여기, 여기다 써놨잖아요. 기도 3분입니다. 제가 지금 파주에서 뭐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어떤 교회 코로나 오기 전까지 교회를 다녀가고 왔는데 대표기도 2분, 길면 3분이야.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 기도하든지 그 핵심적인 것만 기도해. 뭐 정치적인 기도 안 해. 예배만을 위해서 딱 기도해요. 나는 사실은 목회하면서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내위원들, 서울에 이 교회 저기 가봤어요. 소망교회도 가봤고 명성교회도 가보고 어느 교회도 가보잖아요. 가서 그 교회 보고 하라는 거야. 예전에 이재우 장로님이 안내위원장 하실 때 그 교회 가니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이거 뭐 이제 그 너무 우물하는 개구리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가 지난주에는 견학으로는 목사님과 뭐 장로님들 계셨다고 하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 모델이 돼야 돼요. 보고 배울 게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이죠. 38년 된 환자를 고쳤어요. 베데스다 못가에서. 유대인들이 막 야단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안식일 범했다고.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회사에 가서 직원으로 일하잖아요. 내가 회사 사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회사에 직원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회사에서 일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흥 발전의 동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예전에 한 거 다 끝났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래도 뭐 오늘이 제가 이제 여기 설교 끝으로 하거든요. 이제 다음 주는 오지 말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끝인데 길게 하잖아요. 여러분 모두 나는 누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의 확신을 입으로 선포하시고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정신으로 믿고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행할 수 있어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행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히브리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의 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